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근력 운동부터 유산소, 스트레칭까지 하체에 포커스된 운동을 해볼게요. 바르게 선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가슴 앞쪽으로 당겨줍니다. 이때 골반이 너무 뒤로 말리지 않게끔 골반을 바르게 세운 상태에서 가능한 범위만큼만 다리를 안아주세요. 혹시 중심 잡는 게 힘든 분들은 벽이나 의자를 잡고 진행해도 괜찮아요. 오른쪽 다리를 뒤로 잡고 앞쪽 대퇴를 늘려볼게요. 최대한 무릎선은 골반 밑에 있고요. 척추를 바르게 세운 상태에서 한 손은 앞쪽으로 뻗어 중심을 도와줄게요. 한쪽 골반이 떨어지거나 올라가지 않도록 거울로 수평 상태의 골반도 체크해주세요. 오른 다리를 내리고 왼쪽 다리를 안아줍니다. 오른쪽 다리는 바닥에 강하게 뿌리를 내린 것처럼 곧게 펴서 지탱해 주시고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고를 반복해 줍니다. 이번엔 다리를 풀고 뒤쪽으로 발목을 잡아서 앞쪽 골반과 대퇴부를 스트레칭 할게요. 오른손을 뻗어서 중심 잡는 거에 도움을 받고 척추는 위로 길게 세워둔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복부 긴장도 조금은 유지해줍니다. 다리를 풀고 와이드 스쿼트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무릎 안쪽으로 손바닥을 대어 한쪽 어깨를 앞쪽을 향해 내려주세요. 상체는 자연스럽게 비뜬 상태가 되고 두 다리는 옆쪽으로 벌려서 안쪽 내전근의 스트레치 느낌을 찾아주세요. 허리나 어깨, 팔꿈치가 너무 과하게 꺾일 필요는 없어요. 반대쪽으로 팔을 편 상태에서 허벅지 안쪽의 스트레치 느낌을 찾으면서 상체를 비틀어줍니다. 가슴은 활짝 편 상태, 내민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요. 시선은 몸이 틀어진 방향 그대로 따라가 줍니다. 한 번 더 크게 마셨다가 내쉬고 두 다리를 모아 볼게요. 자, 바르게 선 상태에서 스쿼트 진행해 볼 거예요. 이제 스쿼트를 안 하면 제 채널에서는 아쉬울 정도예요. 본인의 스탠스를 찾고 천천히 스쿼트를 진행해 봅니다. 마시면서 앉고 내쉬면서 업. 마시면서 충분히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강하게 엉덩이 근육을 수축해 주세요. 제 경우에는 풀 스쿼트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침에 진행하거나 골반의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하프 스쿼트 또는 그보다 조금 더 깊게 어느 각도로 앉아도 괜찮고요. 제 속도가 빠르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본인의 페이스를 찾아서 그 속도를 맞춰서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마시면서 앉고 내쉬면서 업. 무릎은 충분히 발끝 방향으로 오픈이 되어 있고 일어나는 순간에 무릎이 흔들리지 않게끔 발로 지면을 강하게 밀어내면서 일어납니다. 마시고 앉고 내쉬고 업. 복부의 긴장감도 유지해 주세요. 다음은 백어드 런지 동작이에요. 뒤쪽 방향으로 런지 자세를 취했다가 다시 다리를 앞쪽으로 당겨줍니다. 마시면서 내려가고 내쉬면서 업. 체중은 앞쪽 다리에 실려있고요. 제 손의 포지션을 보면 앞쪽에 있는 다리의 엉덩이가 충분히 늘어나는 걸 느끼고 일어나는 순간에는 앞쪽 발의 체중을 옮기면서 가져오시면 돼요. 골반이 좌우로 너무 틀어지지 않게끔 양 골반을 정면을 계속 바라보게 해주시고요. 런지 자세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런지의 정석 또는 하루 10분 런지 편을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계속해서 이동이 있고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자세를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속도에 맞춰서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는 게 가장 최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속도예요. 곧바로 크로스 런지 가볼게요.
방금 전에 백워드 런지를 한 거에서 뒤에 다리의 방향이 사선 쪽으로 이동되면 되고요. 다리를 뒤로 멀리 보내는 것보다 적당한 거리로 크로스를 하면서 앞쪽 다리의 엉덩이가 조금 더 강하게 늘어나고 수축되는 거에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무릎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요. 앞쪽 발 전체, 그 다음에 엉덩이가 늘어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체의 근육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뒤쪽으로 보내는 골반이 너무 틀어진다면 다리를 뒤쪽으로 보내는 정도를 조금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해볼게요. 앞쪽 엉덩이를 충분히 늘렸다가 수축하면서 가져옵니다. 와이드 스쿼트 진행해 볼게요. 와이드 스쿼트는 정석편 영상도 있고 100개 영상도 있고 제가 계속해서 끌고 가는 동작 중에 하나인데요. 발끝 방향으로 무릎이 내려가면서 오픈이 되고 안쪽 허벅지와 둔부를 자극했다가 수축하면서 일어나는 동작이에요. 너무 주저앉는 거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앉으면서는 무릎을 벌리면서 안쪽 허벅지의 스트레치, 일어나면서는 지면을 밀어내면서 하체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느낌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무릎 각도를 보시면 충분히 발끝 방향으로 오픈이 되고 있어요. 엉덩이를 많이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무릎을 충분히 벌려서 내전근의 이완에 집중을 해주세요. 다음은 유산소 동작으로 넘어가 볼게요. 팔은 옆으로, 다리는 앞으로 들면서 다리 아래로 박수를 칠 거예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따라가시면 되고 1분 동안 유산소 동작이 반복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액티브하게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체가 너무 숙여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복부 힘을 이용해서 다리를 힘차게 들어주세요. 다리를 들기 전에 약 0.1초 먼저 배꼽에 힘을 주는 느낌을 넣어봅니다. 박수치는 게 힘든 분들은 허벅지에 살짝 터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랑 똑같은 동작이 나오지 않는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10초 더 진행해 볼게요. 다음은 사이드 잭 동작이에요. 팔을 옆으로 뻗으면서 한쪽 방향으로 다리를 뻗어줍니다. 발은 발끝으로 터치를 해주시면 되고 팔은 옆쪽으로 들어주시면 되는데 조금 더 운동 효과를 높이고 싶은 분들은 팔 벌려뜨기를 진행해 주셔도 되고 팔을 머리 위까지 들어서 진행을 해주셔도 돼요. 지금처럼 후 후 후 정수리부터 몸의 중앙선에는 최대한 움직임이 없고 팔다리를 옆으로 뻗어내면서 코어로부터 팔다리의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은 삼각근, 어깨 근육에도 미세한 근육을 사용하는 느낌이 올라올 거예요. 마운틴 클라이머를 진행해 볼게요. 플랭크 자세로 내려가 주시고 한쪽 다리씩 가슴을 향해 무릎을 당겨 주세요. 가장 이상적인 자세는 배꼽부터 상체, 정수리와 목과 팔, 어깨가 움직이지 않고 복부 힘을 이용해서 다리를 가슴 쪽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골반이 좌우로 너무 틀어지지 않게끔 동시에 양 엉덩이와 복부, 코어를 동시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조금 더 골반의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작이 더 완성되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거를 권해요. 우리 힘내서 15초만 더 해볼게요. 손바닥 전체 발볼에도 힘을 실어주시고 무릎을 당겨올 때마다
복부 전체, 코어 전체에 힘을 실어주세요. 마지막 3초. 이제 스트레칭 동작으로 넘어가 볼게요. 왼쪽 다리는 앞쪽으로, 오른쪽 다리는 뒤로 둔 상태에서 오른쪽 골반 앞에 스트레칭을 해볼 거예요. 골반이 무너지지 않게 바르게 세운 상태, 수평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 왼발 위에 무릎이 너무 과하게 앞쪽으로 밀려나지 않게끔 각도를 체크해 주세요. 척추는 바르게 세운 상태예요. 이번에 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왼쪽 무릎을 펴내고 가능하신 분들은 발등을 몸통 쪽으로 당겨 볼게요. 뒤꿈치부터 무릎 뒤, 허벅지 뒤, 엉덩이까지 후면부의 스트레칭을 진행하고 있어요. 골반은 틀어지지 않게 수평 상태를 유지합니다. 천천히 왼발을 내리고 앞쪽으로 갔다가 다시 당겨오면서 왼쪽 다리 후면 스트레치, 다시 앞쪽으로 돌아갔다가 뒤로 가져오면서 스트레치. 부드럽게 연결된 동작으로 진행을 해보세요. 이번엔 다리를 바꿔볼게요. 왼쪽 골반 앞을 스트레치 할 거고요. 오른쪽 무릎의 각도를 체크해서 발끝을 넘어가지 않게끔 주의해주세요. 바닥을 짚고 오른쪽 무릎을 펴면서 발등까지 당겨옵니다. 무릎이 다 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후면부의 스트레치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동작이에요. 5초 더. 천천히 오른쪽 무릎을 앞쪽으로 보냈다가 다시 골반을 뒤로 가져오면서 스트레치하고 양 골반을 같이 앞쪽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뒤로 가져오면서 스트레치. 좋아요. 이제 다운독으로 넘어가 볼게요. 날개뼈가 너무 가운데로 주저앉지 않게끔 날개뼈는 옆으로 넓게, 척추는 길게, 뒤꿈치는 바닥으로 무겁게 눌러줍니다. 그 상태에서 한쪽 뒤꿈치씩 들으면서 조금 더 강한 카프 스트레치를 느껴볼게요. 매트가 너무 밀린다면 이 동작은 맨땅에서 진행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허리가 과하게 주저앉지 않게끔 복부의 긴장감은 유지해주세요. 이제 바닥에 누워서 쉐이킹 동작을 해볼게요. 다리를 들어주시고 마구마구 털어주세요. 자전거 타듯이 페달을 돌리셔도 되고 천천히 두 다리를 계속해서 털어주셔도 좋아요. 5초 더 빠르게 털어주세요. 끝!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